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다세대주택 준비돼 있습니다. 위치는 2호선, 7호선이 지나가는 건대 입구역에서 걸어서 7분, 2019년 4월 준공됐습니다. 층수는 7층 건물 내 6층이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임대가 확정됐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약 3천만 원입니다. 팀장님과의 시간 오늘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팀장님, 벌써 젊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건대 입구역 인근이라고요. 네. 건대 입구역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역인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2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건대 입구역에서 7분 거리에 위치한 그런 신축입니다. 사실 건대 입구역 같은 경우는 정말 안 가본 분들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모이는 것인데요. 그 서울의 그 10대 상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역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건대가 있고요. 그 앞에 이제 대학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 먹자 골목과 그리고 또 거기에 파생돼서 대기업 상권이 들어왔고요. 또 이제 주변에 2007년도에 스타시티가 들어오면서 주상복합이 이제 그 즐비하게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대기업 상권과 또 대학생들의 그런 문화가 어우러지면서 대형 상권이 이제 이쪽에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인근의 뚝섬 한강 유원지도 걸어서 이용이 가능하고 또 역 한정거장 거리로 이제 어린이대공원도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여유롭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건국대학교 종합병원이 있고 또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생활 편의 시설과 이렇게 또 이제 의료 시설 그리고 공원까지 이렇게 모두 갖춘 거의 완벽한 입지 조건이라고 제가 감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지역 자체가 이제 대학교와 대학병원이 있기 때문에 대학가의 그런 이제 학생 수요와 또 이제 임직원들 그리고 이제 또 주변에 이제 근무하는 그 직업군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임차 수요가 이제 탄탄하게 좀 뒷받침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거주 요건이 굉장히 좋고 또 교통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청담대교만 건너시게 되면 바로 강남이기 때문에 강남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강남으로부터 올라오는 이제 2호선 라인을 따라서 이제 수요층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에 의한 가격 상승을 계속 받았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강남으로 출퇴근하신 분들도 많지만 인근의 성수 IT 밸리에서 이제 오시는 그런 분들이 또 이제 거주를 하시는데도 굉장히 또 한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성장세를 멈추지 않고 임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입지 조건을 마치겠습니다. 아무래도 건대 구역 인근은 상권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 이 상권에도 앞으로 변화가 조금 생길까요? 네. 건대 구역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한 상권이 지금 이곳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제 예전에는 홍대, 신촌 이런 쪽을 보셨다고 하면 이제는 사실 이 광진구 자양동에 건대 입구역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건대로부터 이제 자양동, 구의동, 화양리까지 계속해서 이제 상권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 건대역 입구역을 중심으로 이제 젊은층을 겨냥한 복합 문화 공간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과 이제 소득이 많은 30대 직장인들이 이제 이곳에 그런 상권을 탄탄하게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외국인들의 방문과 거주가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이곳의 그 탄탄한 상권과 유동인구가 첫 번째 후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2호선 구간 중에 지상으로 다니는 구간이 있습니다. 신답, 성수, 잠실 이 구간인데요. 사실 이제 고가철도 같은 경우는 토지 이용 효율을 좀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상업지역으로의 성장을 좀 방해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러한 지하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용 문제 등 때문에 좀 미루어졌던 감이 있었는데요. 이제 내년 총선이나 앞으로의 정책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 건대 입구의 상권이 이제 신촌 거리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서울 최고의 상권으로 탈바꿈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인근의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 지구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광진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국대나 세종대처럼 이렇게 학교 용지가 많고 또 이제 그 어린이대공원 일대 고도 제한 때문에 이제 여기에 개발이 좀 더뎠는데요. 이제 서울에서 2030년까지 서울에 이제 그 상업 용지를 늘릴 계획이고 이 광진구 자양동이 가장 그 상업 용지를 늘릴 수 있는 지역으로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신규 상업지 지정으로 인해서 복합 개발이 늘어날 예정인데 그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재정비 촉진 지구가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양 1 촉진 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 중인데요. 올해 9월부터 이제 착공에 들어가게 돼서 서울 동부지검 이전 자리와 또 KT 부지 18층 규모의 복합동 10개 동이 들어서면서 이제 그 첨단 업무 복합단지가 이제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광진구에서 진행하는 또 다른 대형 사업 중에 또 한 가지는 동서울터미널 그 현대화 사업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 부지의 지상 32층의 복합시설이 이제 고정되게 될 텐데요. 버스 집출이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복합 개발이 충분히 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곡동 일대에 의료 복합 단지 개발이 있는데요. 이곳까지 이제 의료 복합 단지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임대 수요가 이 복합 의료 복합 단지 하나만으로도 엄청나지만 건대입구에 이런 종합병원과 연계해서 지역 가치를 크게 상승시키는 그런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속도를 조금 더 내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팀장님, 건물은 어떨까요? 네, 건물은 이제 올해 4월에 준공을 한 신축인데요. 총 두 개의 등으로 이루어진 30세대 건물입니다. 해당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6층에 자리 잡고 있고요. 방 두 개, 거실 하나, 주방, 욕실, 다용도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으로는 에어컨과 세탁기가 있고 외부에는 엘리베이터, CCTV, 무인 택배함 갖춰져 있는데요.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여유롭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곳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세를 놓았다가 추후 이제 거주를 원하시는 데에도 굉장히 투자해 볼 만한 좋은 물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요? 가격은 이제 매매가 2억 9천만 원이고요. 이제 전세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투자 금액은 3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김태환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열어볼게요.